지금 아직도 뜨끈뜨끈해가지고 지금 붙여놓고. 정말 학교 안 가서 좋은 건가? 아니야. 미소. 얼굴에 미소가 좀. 티비. 오늘은 화요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독감 주사를 맞고. 우리 어제 독감 주사 맞았잖아. 열났죠. 어제 새벽에 수지가 코가 막힌다고 일어나서 울었는데, 그리고 코 막혀가지고 하다가 발목도 아프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나아가려는데, 코 막히니까 화장실 가서 힘들게 엄청 풀었는데,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할머니 그거 몸살이래. 독감 주사, 우리 독감 주사 맞고 열난 적한 번도 없었는데, 여태까지. 올해 독감은 열난 사람들이 많대. 아빠 검색해봤거든, 그래서. 올해 그, 물에 독감은 열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쪼라뚜디도 열이 38점 몇 도까지 막 올라갔지. 해열제 먹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울고 막. 새벽에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애들 학교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학교를 못 갔어요. 그쵸? 지금은 11시입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열나는데 오히려 가는 것도 더 그런 거야. 열날 때는 그냥 하루 그냥 쉬어야 돼. 그래서 지금 밥도 지금 죽으로 지금 아빠가 지금 해줬어요. 지금 아직도 뜨끈뜨끈해가지고 지금 붙여놓고. 정말 학교 안 가서 좋은 건가? 아니야. 미소. 얼굴에 미소가 좀. 아닌가? 아빠가 생각할 때 그냥 오늘만 딱 그러고 안 그럴 것 같거든? 너 지금도 이제 새벽보다는 괜찮잖아, 그지? 새벽이 많이 아팠지? 이제 또 밤에도 아플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좀 계속 봐야 돼. 어떻게. 독감 주사 맞고 열이 나다니. 근데 아빠도 맞았는데? 아빠 왜 아무 짓도 안 하나? 아빠 어른이니까 어? 머리를 아빠 어른이니까 그러나? 한동안 깨웠는데 처음에는 몰랐지. 누가 끼웠어? 수지가 수지가 끼웠어, 엄마를? 왜? 깨웠는데 아파서? 나 눈은 안 떠지지. 애는 막 깨우지서 다시 보니까 울어. 흐느끼 우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안 나가고 잘 그래서 감기 안 걸린 지꽤 됐단 말이야. 병원 안간 지도. 그래서 집에 해열제가 없는 거야. 내려가가지고 막 찾는데, 저 뭐야, 체온계 찾아서 재보니까 열이 높잖아? 근데 애가 나중에는 코도 막혔더라?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약 먹이고. 옷다 벗기고, 바지 벗기고, 막 이불 못 벗게 하고. 근데 올해 독감 나도 접종 검색해봤어. 때문에. 다 열난다고. 접종열이.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7번 맞았잖아, 독감은. 한 번도 열난 적 없거든? 올해는 특히 또 아직 주사를 안 맞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열이 많이 날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난 지금 월요일에 맞았잖아. 그 열이 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는 금요일 날 맞는다 하더라고. 오후가 되니까 아이들 컨디션이 그래도 조금 좋아졌어요. 네, 모자를 왜 쓰죠? 모자를 왜 쓰는 거죠? 이제 좀 열은 안 나나? 아빠가 이렇게 한번 만져볼까? 살짝 따뜻한. 왜냐면 오늘도 열 나면 내일도 못 가요. 아까 해열제 먹고는 열 없었는데 37.7 미열 있어요. 또 와봐. 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 그거여가지고 살짝 똑같아. 오늘 37.7. 너막 머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지? 좀 이따가 다시 오고. 난 지금 여기가 아파. 어? 여기. 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머리 띵한 게 아니야. 여기 머리 붓고 왔는데 여기 다 띵겨가지고. 내일 붓고 다 아프지. 해열제 또 먹은 수준까지는 아니잖아, 그지? 좀 이따 다시 재봐야 될것 같아. 자기 전에 한번더 재보고. 그렇구나. 너희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몰라, 더워, 벗어. 파스타? 파스타 엄마 해줘요. 왜? 안 할게. 나보고 해달라고? 응. 나 못하는데? 해줘. 시켜줄까? 아, 시키는 걸 정말 싫어해요. 수지는 배달 음식을 정말 싫어하는 편. 아, 그래서 내가
아빠 핸드폰에 배달 그거 지웠잖아. 배민은 다시 깔았어. 네, 지워볼게. 아빠 핸드폰 어디 있어? 소봉이가 언니도 열나지 말해. 아니라는데? 아, 나 지금 내가 나 죽겠어 지금. 아빠는 왜 아무렇지도 않지? 아, 나 머리 아침 아까 새벽에 막 깨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머리 너무 아프다. 엄마, 우리 가자. 엄마가 새벽 4시에 너네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나 아빠는 다 들었거든. 아빠 진짜 졸려서 수지 울고 보고 하는데 깨어나가지고 6시까지 깨어나가지고 6시 35분에 아까는 열 없었는데 갑자기 저녁 되니까 또 살짝 오르네. 원래 그게 밤에 그러잖아. 6시 35분에 잠들어가지고 열이 오르고 아픈 와중에도 슬라임을 가지고 우리들의 뜨왔듯이 슬라임 못 참죠. 에? 슬라임은 못 참아요. 슬라임은 못 참죠? 못 참아요? 다녀와서도 해요. 그래요? 그럼 슬라임 이렇게 줄까? 네. 쫀득 우리 한번 대형 슬라임 만들어 볼래? 오랜만에? 아니 지금 말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준비하면 되잖아. 아니 불풀이 없잖아. 우와! 아 대형 슬라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할로윈이니까 주황색 슬라임 만들어 보고 싶어. 근데 요즘은 또 슬라임 파는 게 또 너무 잘 나와서 그지? 응. 이건 또 뭐야? 이거 뭐야 느낌 이상하다 이건. 이거 만두 슬라임. 통만두 이거 별론데. 야 슬라임 마지막 와서 손 잘 씻어. 어? 아. 더 아플 수도 있어 너네. 이제 자야 되잖아. 아 어? 자야지. 지금 너네 살짝 미열 있는데 과연 뚜아뚜지는 내일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가방도 다 쓴단 말이야. 가방도 다 쌌는데 말이죠. 아 걱정이네요. 여러분. 네? 이 다음 컷이 정말 활짝 웃는 모습이면 뚜아뚜지가 학교 후에 아빠가 찍어주는 거고. 네. 정말 밴드 붙이고 있으면 이마에 밴드 붙이고 있으면 또 학교를 못 간 거예요 내일도. 여러분 뚜아뚜지 학교 갈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학교 더 정말 가고 싶어해요. 특이하죠? 나 같으면 학교 안 가면 좋아했을 텐데 우리 애들은 착해서 아직. 노웨이. 학교 이불 좀 접으면 안 되잖아. 아니야, 너네 잠들기 전에 엄마가 여기 와서 밤새도록 고쳐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 나 어째 코 막혀가지고. 아빠는 이래야 돼서, 아빠도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야, 너네가 열람을 위해서, 어? 할머니랑 엄마랑 밤새는 거 알아? 어? 옆에서 계속? 열라면 몸 닦아주고, 열재고, 어? 해열제 먹이고. 그러니까 이런 엄마랑 할머니의 노력을 알아줘, 알겠지? 잘 자고. 그리고 밥 좀 잘 먹고. 아까 스파게티 해달라고 해서 이랬더니 먹지도 않고. 응? 똥개들아 잘 먹어 있나 앉는 거야. 응? 굿나잇. 세상에서 누구 제일 좋아한다고 수지? 응? 아빠 수원은? 뚜빠. 예. 역시 나도 우리 뚜아뚜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잘 자고. 오케이 바리? 예. 안녕 바리. 소통하겠습니다. 안 꺼고 잘 거야. 왜? 꺼야지. 불 안 꺼고 어떻게 자? 깜깜해서 잘 자. 야, 너 여기 아이패드 갖다 놨지? 내가 찾는다. 어? 아이패드 갖다 놨지? 어. 아이패드 갖다 놨지. 나 나가면 아이패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 어떻게 알았어? 어, 나 찾는다. 아이패드. 어떻게 알았어? 아이패드 어딨어? 어떻게 알았대? 아이패드 어디있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책임지시지. 안 되겠다. 방구나 끼고 나가야지. 농담이야. 왜? 끄지 마! 뭐야? 자, 알았어. 앉아. 끄지 마. 끄지 말래! 끄지 마! 알았어. 안녕. 응. 왜? 안녕, 아빠. 아빠! 아, 진짜. 엘리샤 갈게. 왜 안 자냐고! 왜 안 자! 잘
아이 거참나. 빨리 자! 원자! 아, 일어나! 빨리 자! 아, 여기. 빨리 누워! 근데, 여기서. 아빠가 물 좀 빨리 자! 아빠가 물 좀 마시고 오면. 안 돼! 아유, 진짜. 아, 물. 자, 빨리! 빨리 자! 아, 잠민이! 물 좀 마. 마시고, 아, 마시고 올라오던가, 그러면. 아, 그래서 지금. 마시고 올라. 올게. 마시고 올게. 물 마시고 올게. 쫓아가야지. 빨리 마십니다, 물! 빨리 마셔! 물! 빨리 마셔! 물 빨리 마셔! 빨리!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또아뚜지가 어저께 잘 때 미열이 조금 있었으나, 오늘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히. 열이 완전히 다 내려서, 그 학교를 잘 다녀왔어요. 네, 기분 어때 보여요? 넌 뭐야? 왜 이상한 가면을 쓰고 있니? 잘 어울리긴 해. 다행이에요. 어? 하루만 딱 열이 오르고 말아서 여러분들도 독감 맞으실 때 열이 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저희 가족은 독감 접종 완료! 완료! 건강하세요.